일단 너무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. 너무 몇 경기 동안 FC서울 팬들께 너무 죄송하고 또 저희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오늘 경기는 또 18명 선수와 또 감독님, 스태프,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경기를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있는 위치가 FC서울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, 그런 생각으로 모든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엠블럼에 자부심을 느끼자고 얘기했고요. 그게 또 오늘 경기 결과에 나온 것 같고 또 이 한 경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체력을 관리하는 건 따로 없고요.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 잘 자는 것 같아요. 소고기보다 양고기를 즐겨 먹는데 예, 양고기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관중 유관중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. 오늘 경기부터 많은 팬분들이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없어지면은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첫 데뷔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렸지만 형들하고도 말 많이 하고 승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. 그냥 코치님이 주문한 것만 하고 굳이 막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문한 것만 하고 성실하게 임하면은 경기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 자신감 있게 하라고만 해줬고 다른 별말은 안 하셨고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얘기해줘서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오늘 경기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돼서 정말 기쁘고 팬분들도 저희 경기장 홈에서 열리는 거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감독님이 나가시고 이제 오늘 김호영 대행 감독님으로서 첫 게임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게 이제 오늘 이겨가지고 선수들 모두 다 정말 기쁜 것 같고 뭐 지켜보시던 팬들도 정말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용수 감독님 계실 때 제가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경기에 많이 뛰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도 또 저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에 꼭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. 뭐 부담감보다도 이제 제가 기회를 얻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또 상훈이 형이 뛰든 제가 뛰든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팀이 이기는 게 먼저지 뭐 누가 뛰고 뭐 부담감이 뭐 그런 거는 네,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가 연패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얘기하기로는 꼭 이기지 않아도 승점 1점도 저희에겐 소중하기 때문에 1점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고 근데 또 골이 두 골이나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한 골 실점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한 경기 힘든 연패 속에서 한 경기 이겼는데 뭐 이거 이겼다고 저희가 이전에 뭐 연패하고 뭐 감독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나가시고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용수 감독님 몫까지 남은 경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팬분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뭐 저희 응원해 주시면 이제 홈 경기도 관중도 10%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오셔서 힘을 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다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